구민들께서 우리 광진구에 대한 기대치, 2040 광진 플랜을 제일 앞에 둬야 되지 않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칭 청년 종합복지관 하나 조그만 성과들이 아닌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진중 기자입니다. 파워 인터뷰에서는 서울의 각 구청장을 만나 지역의 현안을 점검,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광진 구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만나봅니다. 광진구의 도시계획과 주택개발사업은 물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발전 구상까지 다양한 현안 이슈를 파워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민선 8기 2년 차 맞았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 구민 여러분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진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 일꾼 김경호입니다. 개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선거 당시에 공약은 물론이고 취임하실 때도 강조하셨던 1호 실천 공약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구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히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지금 한 6, 7개월 정도가 지났을 텐데 네.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났는지 궁금한데요. 네. 취임 후 1호 결재했던 광진발전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구의 협조로 출범했고 또 두 번의 정기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분기별 회의하고 또 워크숍도 하면서 우리 광진구 발전과 소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통은 사실 우리 구민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구의회 또 유관 기관들 서울시 교육청 뭐 이런 또 경찰청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이런 분들과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진구가 14년 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12년 만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전, 13년 전에 2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3등급, 4등급, 5등급 하다가 이번에 다시 2등급을 찾았는데요. 이게 이제 소통을 중시한 또 소통을 강조한 저에 대한 기대치 또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광진구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표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군자역 사거리에 그 유턴 차로를 설치하는 게 우리 구민들의 13년간 숙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취임하고 유턴 차로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건 역시도 우리 직원들이 서울시 또 경찰청, 경찰서하고 열심히 소통한 결과 그런 우리 구민들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또 예산에 제가 소통 예산이라는 항목을 뒀는데요. 지난해 8월, 9월, 10월에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분들께 부족한 것, 또 바라시는 것, 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6개 사업 한 76억 정도 예산을 소통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소통에 기반한 행정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그만 성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허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조망을 가린다든가 또 너무 층이 높아서 뭐 빛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갈등이 심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런 갈등도 대부분 지속적인 대화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 또 일부는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통을 강화하니까 자연스럽게 예. 발전이 뒤따라오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예. 경청하고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진구 구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군은 굉장히 낙후됐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받고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의 변화, 도시계획 재편을 하겠다라고 예. 공약을 내거신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예. 청장님이 초반에 이제 계획하신 것들 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네. 어느 정도나 지금 실현을 하고 계신지 지금 10% 내지 한 15% 이 정도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구의회 협조를 얻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2040 이제 광진 플랜을 네. 그런 종합적인 밑그림으로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광진 플랜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개념이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9개 역,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광진구의 부족한 기반시설들, 예를 들면 우리 창업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복지시설, 뭐 또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광진구에 부족한 상업, 업무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하고 또 그걸 빌어서 주거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 수립했던 지구단위 계획들 그게 5년마다 새로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다시 새로 이제 확정 고시한 곳이 군자역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비해서 상업 지역을 한 배 반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주거 기능이 불허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업무 이것만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 주거 기능을 넣어서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해서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역 주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좀 발전이 이루어질 걸로 개발이 또 추진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이제 지금 현재 중공역 지구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주변 복지 또 보건 복합행정타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복합행정타운이 보다 더 규모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네. 앞에 보시면은 지금 5층 뭐 4층 이런 건물들만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20층 이런 업무용 빌딩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그렇게 바꾸는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이라든가 네. 모아타운, 모아주택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 이것과 연결해서 볼 때 광진구에서도 나름대로 저층 주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금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택 정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통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국민주택단지로 시작된 우리 중곡 지역이라든가 이런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는 그래도 기반 여건이 괜찮다. 이제 4m 도로 골목이죠, 사실. 6m 이제 골목. 이런 게 이제 거기 기반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요. 4m, 6m 도로가 재개발, 재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또 도시계획 전문가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기법을 찾아내고 하는 논리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공역의 저층 주거지 개발이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에게 설득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진구의 수건 사업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2040 도시계획을 짜면서 그 안에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기대는 굉장히 많이 되고 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네.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는 엄청난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최초로 지상철도 지하화 단계적 검토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만 떠돌았던 게 이제 법정 계획 속에 하나의 사업 단위로 반영이 됐다 이거고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우리 서울시가 조직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광진구를 포함한 25개 구청들도 나름대로 더 힘차게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계획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면은 국비, 중앙정부에서 도시철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되면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될 겁니다. 지하철 2호선은 사실 생활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서 제일 앞에 둬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는 성동구, 또 우리 광진구, 송파구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우선순위를 당기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우선적으로 지하화될 수 있도록 예, 우선순위를 예,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숙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그 동서울 터미널 있는 자리 예. 그것도 개발이 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예. 주민분들의 피로도도 높았던 부분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지난해죠. 서울시 사전협상 논의가 지난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얼개가 잡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광진 구민분들, 시민분들을 네. 위한 소식이 좀 없을까요? 기부 체납이라든가 네. 앞으로 짓게 될 뭐 기반시설 네. 부분에 있어서 네. 아직 서울시와 사업 시행자 간의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동서울터미널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변역 주변의 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 광역 버스들이 거기에서 그 회차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광역 버스들이 이제 우리 그 터미널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 교통이 훨씬 더 편리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시내 버스들이 시외 버스들이 이렇게 터미널에서 바로 나와서 생활권 주변을 이렇게 돌아서 그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도로로 가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용 통로를 이렇게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환경이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거기에 우리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그런 공간을 좀 규모 있게 설치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우리 주민들께도 설명을 올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광진구 화양동 쪽으로 넘어와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진구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화양동 지역이 또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화양 초등학교가 폐교하게 됐는데 구에서는 나름대로 이 폐교 부지를 주차장이나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게끔 하는 내용으로 네. 공약을 또 세우고 맞습니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는지 예.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첫 번째 우리 화양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 어려워 이제 폐교하고 인근 학교로 통폐합되는 우리 학생들이 전학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학생들 통학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말씀 올린 것처럼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광진구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을 위해서 우리 폐교 교사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26년에는 개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에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화양동에 1인 가구가 많고 그중에서도 청년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가칭 청년 종합복지관을 하나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장 나대지를 우선 활용해서 좀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된 질문 드리다 보니까 네.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릴 순서인데요. 구청장이 직접 쓰는 헤드라인입니다. 예, 예. 한 문장으로 기사 헤드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건데요. 예. 앞으로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예. 구청장님 포부와 계획 이런 예. 것들을 담으셔서 희망 예. 담으셔도 좋고요. 헤드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통의 진심인 구청장.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저를 평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통에 기반하지 않은 행정은 보여주기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또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통의 진심인 구청장. 이 소통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원하시는 거,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정말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소통에 더 노력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봤을 때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진심으로 소통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대담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변하지 않는 초심으로 예. 현장에서 고민하고 소통하시면서 답을 찾으려는 청장님의 행보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